사람을 볼 때 그 상대방을 보면서 판단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겠다, 이 사람은 어떻겠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보셨잖아요. 사람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좀 성향이 어떻겠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나요?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은 상대방의 피부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얼굴이 시커멀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밝을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피부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스트레스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의식 있잖아요. 미의식, 아름다움. 이 미, 이 아름다움의 의식의 상태. 미자 보면 이 한자 플러스 이 한자예요. 이게 이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아시죠? 양이에요, 양. 여기는 큰 대.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보면 털도 쓰고 고기도 쓰고 뼈까지도 다 써요. 모든 것을 다 써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쓰는 양에다가 큰 대자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육체적인 부분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다 포함돼서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진짜 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프레임 안에 기준을 정해놓고 모든 사람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인이 돼버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자연적으로 내 몸의 상태가 약간 통통하냐, 아니면 약에 의존을 해서 아주 날씬한 상태가 됐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약에 의존해서라도 날씬한 상태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 근데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이 키가 커요. 젊은 애들이 키가 크는 것은 항생제 때문이거든요.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동물들한테도 항생제를 주거든요. 항생제를 주면 동물들이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농가에서 입장에서 보면 빨리 키워서 빨리 내보내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빨리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에 많은 항생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생제를 섭취를 하게 되면 자, 우리 몸에 정상적인 세포의 성장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세포의 성장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에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정상적인 것들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세포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면의 어떤 상태를 봐야 되는 것이지, 한 면만 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호르몬 주사를 맞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 성장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비정상적인 세포의 성장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전혀 생각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약을, 항생제가 많이 들어있는 약을 섭취를 한다라는 것이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병도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치료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면 치료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제 몸에 문제가 해결될까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좋아져요. 내가 어떻게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치료해주라고 해준 사람은 뭐냐면, 그냥 나는 지금까지 해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할 테니까 뭐라도 나한테 먹여서 나도 좀 좋아지게끔 해줘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생활 패턴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좋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식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인간성을 보려면 가장 낮은 자, 어려운 자, 이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고 나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 나보다 나이가 좀 더 어린 것 같으니까 막 반말을 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사실은 그것은 인간성이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한테는 굽신굽신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함부로 하고, 이것은 정말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보면 내가 같이 있어야 될 사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파장이 맞아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거든.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 몸의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해소를 하고 또 견뎌내고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 충격도가 있어요. 스트레스 충격도를 보면 이사 가도 스트레스고 휴가를 가도 스트레스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충격도에 내가 얼마나 완충작용을 잘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러한 것들도 잘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부분과 이 육체적인 부분의 일치가 잘 되어야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일치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내 몸의 육체는 이 정, 혼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 몸이 움직이는 거하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 머리로 원하는 것을 먼저 취하는지 아니면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먼저 취하는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먹는 먹거리는 내가 머리로 원하는 것보다는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머리로 원하는 것을 먼저 취한다고. 피자하고 야채가 있어요. 뭘 먹어야 돼? 내 몸이 원하는 것은 야채를 원해. 근데 내 머리로 원하는 것은 피자를 원하고 치킨을 원해.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먼저 먹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얘네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먹어주고 내 머리가 원하는 것은 나중에 먹어야 돼. 이게 음식을 먹는 순서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뇌가 중요할 것인지 아니면 내 몸이 중요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몸이 죽으면 뇌는 살아요? 죽어요? 몸이 죽으면 뇌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몸만 살아있으면 뇌는 죽어 있어도, 뇌는 죽었어도 나는 산다고. 뇌사인 사람도 몸이 살아있으면 여기는 죽어 있어도 그냥 계속 그렇게 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가 먼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이 끌려가 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먹는 것은 일단 내 몸에서 원하는 것을 먼저 드시는 것을 먼저 해보시라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중에 먹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먼저 야채를 먼저 과일을 먼저 먹이는 습관부터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피자 먹는 것은 괜찮아요. 야채 과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빵 먹고 야채 과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햄버거 먹고 이런 것은 괜찮다고. 근데 먹는 순서가 바뀌어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런 먹는 순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먹는 순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내 몸에 들어와서 배를 채워주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 굶는 것보다 라면이라도 끓여서 먹으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엄마들한테 밥을 안 해놨으니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게 나아요. 밥을 안 해놨다. 오늘은 굶어라. 이게 더 나아요. 굶어라가 더 나은 거예요, 원래는. 어떤 분은 라면 종류마다 다 찬장에 넣어놓으신 분도 있더라고. 온갖 라면 종류를 다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면류라든가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삼가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정신적인 부분으로 이제 볼 때는 육체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분으로 끌려가는 것은 쉬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얘는 쉬운 선택을 하는 거고 내 몸이 편안하면 좋은 거예요. 힘든 선택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그 다음 이후의 삶은 내 삶이 정말 쉬워지는 거고
쉬운 선택을 했을 때는 그 다음의 삶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음식도 좀 조절을 하고 칼로리도 제한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안 해왔던 것을 잘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선택이에요. 내가 지금 통증이 일어난다. 그러면 쉬운 선택은 진통제 먹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선택은 내가 지금 일어난 통증, 내 몸에 어떤 신호,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호니까 고통, 통증이 일어났을 때 진통제로 증상만 없애는 일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힘든 선택을 했을 때 내 이후의 삶은 쉬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쉬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지금 당장 배 아프면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먹으면 돼. 그리고 아프면 진통제 먹으면 되고 열나면 해열제 먹으면 되고 근데 그 이후의 삶은 내 몸의 문제는 정말 큰 문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힘든 선택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정신적인 부분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절제거든요. 절제를 얼마나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안 좋은 음식 먹어도 괜찮아요. 먹어야 되는. 남들 다 먹고 있는데 나 혼자 안 먹는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 이걸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는 먹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 평상시에 절제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사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얼마만큼 잘 배출을 하느냐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청소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 우리 몸의 정화를 얼마만큼 잘 시키느냐. 자연은 스스로 정화를 시킵니다. 자연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겨울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산의 계곡인 물이 흐르는 곳에 놀러를 가게 되면 일찍 가신 분들은 여기 위에서 놀아. 좀 게으르신 분들은 좀 밑에서 놀아. 완전 게으른 사람은 밑에서 놀아. 근데 여기서 노는 사람이나 여기서 노는 사람이나 여기 노는 사람이나 여기 다 있는 물 받아가지고 라면도 끓여먹고 막 컵도 끓여먹고 막 이래. 자연은 자 여기서 아무튼 좀 지저분하게 놀았더라도 이 물이 5m 정도만 내려오면 정화가 됩니다. 깨끗하게 정화가 돼요. 여기서도 5m 내려오면 정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서 먹는 물이나 여기서 먹는 물이나 자연의 물은 정화가 된 물이에요. 이것도 보면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많은 오염물질을 쏟아부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연적인 정화가 일어나겠느냐?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물을 받아서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내 입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항문까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넣어주면 여기 관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다 정화를 시켜. 여기서 정화를 시키는데 엄청난 많은 양의 안 좋은 물질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정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이.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래서 적당하게 먹는 것은 안 좋은 걸 먹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빵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 다 먹는데 왜 나 혼자만 안 먹어야 되냐. 정말 병이 생겼으면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삼가를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잘 살아요. 관계 유지를 잘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고 사람하고 자연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자연을 거스르려고 노력을 한다. 자연을 거슬려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자,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가장 이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치명적인 것들은 육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류. 육류는 왜 문제를 일으키냐면 우리 몸에 림프라고 하는 장기가 있어요. 독소 노폐물을 배출하는 장기가 림프예요. 이 림프가 몇 킬로냐면 16만 킬로미터. 자동차를 한 대 사셔가지고 10만 킬로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5년을 타고 돌아다녀야 10만 킬로를 타. 그런데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
림프의 길이가 16만 킬로미터. 그러면 혈관의 길이보다 림프의 길이가 더 길어요. 림프는 독소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독소 노폐물이 내 몸에 쌓여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겠죠. 기관이. 그러면 얘가 빨리빨리 배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결론은 이 독소에 의해서 어떻게 혈액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혈액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림프를 막히게 하는 가장 주범이 뭐냐? 육류예요. 질병의 가장 큰 원인, 림프를 막히는 가장 큰 원인은 육류입니다. 질병의 치명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육류는 질병의 치명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몸에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완전하게 이걸 끊으셔야 돼요. 지금 건강할 때는 조금씩이라도 드셔도 괜찮겠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질병의 치명적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에요. 단백질은 식물로서도 충분하게 보충이 다 가능해.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동물도, 육식을 하는 동물들도 초식하는 동물들을 잡아먹지, 육식하는 동물들이 육식을 하는 동물을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동물이에요. 동물이니까 균형을 맞추려면 식물을 취해야 되는 것이지 동물을 취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야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추는 삶이 필요해. 그게 밸런스, 밸런스. 그래서 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동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육류는 질병의 치명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유는 육류예요, 식물이에요?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계란은? 자, 계란은 육식이에요, 채식이에요?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뭐 육류는 다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물고기는, 물고기는 육류예요, 아니에요? 육류 아니에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내 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삼가를 한번 해보셔야 돼. 진짜 삼가를 한번 해보시면 내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걸 꼭 아셔야 되는데, 가장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에 문제가 생겨요? 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빨리빨리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버리면 괜찮아. 근데 장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부패가 일어나. 부패가 일어나는데 가장 부패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위산의 농도가 맞지 않는 사람. 폐하가 1.5에서 2.0이거든요. 이 위산이 1.5에서 2.0이 맞춰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패가 일어나버린다. 부패가 일어나면서 여기서 엄청난 독소가 발생이 되겠죠. 이 독이 혈관을 타고 돌아. 혈관을 타고 돌으니까 혈관을 타고 돌면서 어디로 반응이 나타나냐? 피부로 나타나. 그래서 피부 상태가 안 좋아지. 그러면 모든 독소 노폐물들은 피부로 배출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입으로 배출하고 피부로 배출을 하고 눈으로, 코로, 귀로, 소변으로, 대변으로 빼내는데 피부로 빼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안 좋게 난다고. 그래서 몸에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되게 냄새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해독을 하고 이게 내 몸이 정화가 됐잖아요. 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버스를 타면요, 못 탑니다. 너무 냄새가 독해. 지하철 못 타고 다녀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심해. 이러한 냄새도, 정말 안 좋은 몸에서 나는 냄새도, 정말 내가 사랑하면 그 냄새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사랑하는 이 마음의 감정 상태가 이거에 의해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호르몬. 이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전혀 냄새를 못 맡을 수도 있다고. 근데 감정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이 호르몬한테 신경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 감정의 상태에 의해서 내 몸에 호르몬이 분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의 상태에 대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피부의 접촉에 의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피부에, 우리 몸의 전체 피부에 5%가 럭텔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가 자극이 돼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손 한번 잡아주고 어깨에 손 한번 올려주면 인슐린이 분비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전혀 막 거부감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대하고 하면 상대방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내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상대방도 건강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건강하고 관련된 업을 한다든가 이러신 분들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뭐 하나 내가 이 사람한테 팔아서 먹게끔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